맞습니다. 오늘 이벤트는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드릴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모함했어요. 예수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것이 사실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나는 왕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아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인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모함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왕이 되려는 하는 위험한 사람이다. 빌라도 사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게 사실이냐?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나는 왕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아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빌라도가 선언했어요. 이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곧 석방하겠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외쳤지요. 그를 죽여라! 예수님은 죄가 없다. 빌라도 선거 예언했어요. 이 사람 죽이기가 없기 때문에 곧 선봉하겠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괴롭혔어요. 그를 죽어라! 나쁘죠? 그래서 빌라도는 군인들을 시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도록 했어요. 또 등에는 십자가를 지운 채 언덕으로 올라가게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뿌려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선물이죠? 댕댕댕댕. 그래서 빌라도 군인들을 시켜 예수님을 채찍으로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도록 했어요. 또 등에는 십자가 지은 채로 동댕이 올라가게 했죠. 언덕 위에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두 죄인들 사이에 높이 매달았어요. 여기 다른 분은요? 정의의 거짓말. 엉덩 위로 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손에 발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두 죄인들 사이에 높이 매달렸어요. 정오 즈음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예수님의 친구들은 울고 있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조롱하며 비웃었지요. 네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면서 왜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정오 지금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예수님의 친구들은 울고 있었지만 우리 친구 지금은 비웃었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면서 예수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용서하소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다가왔을 때 눈을 감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그의 위대한 사랑을 통해 하시고자 했던 일들을 모두 마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다가왔어요. 눈을 감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 하시고 했던 일들은 모두 마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 한 명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새 무덤에 넣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어요.
길고도 긴 그 슬픈 금요일은 이렇게 끝났어요. 눈물구가 있네요. 예수 있는 우리에 향한 위대한 사랑이 때문에 차가 왜 죽어졌나요? 예, 정답이에요. 예수 있는 사람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무덤을 새 무덤을 넣고 큰 돌로 무덤을 우리 막았어요. 길도 큰 슬픈 금요일은 이렇게 슬펐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나오죠? 왜 이렇게 나오죠? 여기였는데? 여기였는데? 또 읽어드릴게요. 행복한 일요일. 행복한 일요일이라는 이야기예요. 빈 무덤이라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일요일 아침, 여자들이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향했어요. 여자들은 고민했어요. 무덤 입구가 커다란 돌로 막혀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돌을 옮길 수 있을까? 일요일 아침, 여자들은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향했어요. 여자들은 고민했어요. 무덤 입구가 커다란 돌로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돌을 옮길 수 있을까? 그런데 도착해 보니 돌은 이미 치워져 있고 예수님의 몸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말했어요. 얼른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그런데 조각해보니 그는 이미 치워있고 예수님의 몸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천사들이 말했어요. 얼른 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실을 알려라. 여자들이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그 안에는 죽은 예수님을 쌌던 천막에는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쩔 줄 몰라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자들한테 알렸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그 안에 죽은 예수님의 사체 천막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몰라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마 후 제자들이 다 같이 한 방에 모였어요.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벌벌 떨었어요.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있네요. 성경부에게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나다. 나를 만져보거라. 어서. 귀신은 만질 수도 없고 음식도 먹지 않지. 그런데 나는 지금 무척 배가 고프구나. 너무 좋네요. 예수님 주문에 부활해서 제가 주문을 이겼나요? 예, 정답.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 손에 발을 보아라.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어서 귀신 만질 수가 없고 음식도 먹지 않는 아츠. 그런데 난 무척 배가 고프구나. 예수님은 생선을 드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성경 말씀은 아주 분명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되어 있지. 예수 있는 생선을 드시면서 제자들이 가르쳐주세요. 성경 말씀이 아주 분명하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고 되어 있지. 이제 너희가 본 것을 세상에 말하여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어라.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는 용서받을 수 있다. 이제 너가 본 것을 세상에서 말하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어라. 내가 죽음을 인하여 너희는 용서할 수 있다. 예수님은 그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가서 모든 사람들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나요? 맞아요. 전다. 행복한 이유에 아니 이렇게 들으면 또 이거는 구름 속으로요. 업데이트 해야 된대요. 엄청. 안녕, 오늘은 이만큼만 할게요. 그럼 빠빠이.